이번 시간은 받아내림이 있는 세로셈, 뺄셈, 소수 첫째 자리 빼기, 정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세로셈은 자리수를 맞추어 계산합니다. 9의 소수 첫째 자리수는 0이므로 소수점을 찍고 이렇게 1과 0을 맞추어 적습니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수도 이렇게 횡에 맞추어 적습니다. 다음으로 선은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긋습니다. 계산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1 빼기 0은 1. 다음으로 1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2에서 9는 뺄수 없으므로 10의 자리부터 1을 받아내립니다. 10의 자리수에서 1을 받아내렸기 때문에 10의 자리의 3에서 1을 뺀 수는 10의 자리 위에 적습니다. 받아내린 1은 1의 자리 오른쪽 위에 적습니다. 그럼 1의 자리를 계산하겠습니다. 10 빼기 9는 1. 1 더하기 2는 3. 정답을 1의 자리 정답칸 위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1은 받아내렸기 때문에 10의 자리는 2가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 있는 소수점의 자리를 맞추고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식에 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세로셈 계산이 모두 끝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모두 푼 후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과 비교해보세요. 그럼 답을 비교해볼까요? 1번 73.5 빼기 4. 정답은 69.5입니다. 2번 24.3 빼기 6. 정답은 18.3입니다. 이 문제도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로셈은 자리수를 맞추어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선은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긋습니다. 계산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1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식에 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계산을 모두 끝냅니다.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